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 기념 행사가 어제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적인 열기를 만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소환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해를 뜻하는 2018명이 강원도 아리랑을 부릅니다. 꽁꽁한 시간의 벽이 깨지고 이제 365일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무대 뒤에서 등장한 피겨 여왕 김연아가 성화봉을 크로스컨트리 간판 김 마그너스 선수에게 전달하며 분위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홍보대사로서 올림픽 티켓 예매를 직접 시연한 김연아는 평창올림픽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호소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계 스포츠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만큼 많이 평창에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You will make history when the Olympic Winter Games Pyeongchang 2018 finally begin. It will be your moment to amaze the world. 평창 조직위는 남은 1년 동안 국민적인 올림픽 열기를 조성해 지구촌 축제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